하이 여러분들 부릅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은요 이제 무더운 여름 이제 해충이 나오기 때문에 아 이 여름만 되면은 이분을 빼먹을 수 없죠. 여러분들 바로 모기 유튜버 그분을 오늘 만나서 모기를 한번 잡아보려고 하는데 저보고 바다로 오라고 하시더라고요. 굉장히 좀 의문이긴 하지만 우선 가서 한번 만나 뵙고 모기도 잡아보고 오늘 테스트를 한번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렛츠기릿. 자 여러분 이제 모기를 잡으러 바닷가에 왔습니다. 자 여기 바닷가에 온 이유가 바닷가에 갯바위에 그렇게 많대요. 저는 뭐 이해는 가지 않은데 안녕하세요 인사 한 번만 해주세요. 반갑습니다 쩔팀입니다. 아, 모기 잡으러 왔어요. 야 그거 하나면 만능이잖아요. 다 잡히잖아요 그러면. 아 그렇죠. 아 오늘 넣어서 다 드릴게요. 아, 근데 갯바위에 그렇게 많아요? 갯바위에 가면은 진짜 무조건 있습니다. 없으면 제가 사서라도 드릴게요. 모기 사서 주신다고요? 농담이죠. 자 여러분 이제 모기 유충인 장구벌레를 채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은 사실 잡고 싶은 게 여기 갯강구도 근처에 막 중간중간 있거든요. 근데 오늘의 초점은 뭐 장구벌레니까는 한번 찾아볼게요. 뭐가 있어요? 있어. 와 여기 개밭이에요. 개밭. 저 개밭 막 개. 오 진짜 개밭이에요. 개밭. 오 진짜 개다 개. 여러분 여기 쫄장개라고 하는 그 바이에라고 하는 그런 개 종류가 엄청 많네요. 이거 장구벌레. 장구벌레 겁나 많아요. 어디요? 여기 있어요. 여기 다 장구벌레잖아요. 장구벌레. 오 여기. 진짜? 아 5분만에 찾았습니다. 5분만에. 아 진짜 이거 모기 전문 유튜버는 다르네요. 진짜? 여러분 보여드릴게요. 짜란 바다입니다. 자 우선은 왔으니까 한번 열심히 한번 모기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애들이 들어갔잖아요. 아, 잘하시겠죠 뭐 어차피. 네? 이거 말씀해주세요. 저 몰라요. 모기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그러니까 애들이 저희가 지금 한번 이거 슥 해가지고 들어갔단 말이에요. 숨 쉬러 나올 때 그때 한 방에 슥 끊으면 많이 거둘 수 있어요. 아 진짜요? 네. 아 눈치싸움이군요. 와 신기하다. 진짜 모기 유충이 있네. 여러분 지금 빛반사 때문에 잘 안 보이시겠지만은 와 엄청 많다. 이 자연 속에 이 바닷물. 야 이런 짠물에 이 모기 유충이 산다 이게 참 말이 안 되네. 이 쩔템님 영상 보면은 빙초산으로 해야지 좀 죽을랑 말랑하는 애들이잖아요. 근데 얘네 바닷물에서 진짜 잘 살아요. 우아도 하고. 네네네. 네. 한번 잡아볼게요 그러면. 자 이렇게 하면은 아, 맞나요? 아 이거 아니에요? 돼요. 자 보세요 지금 여기 오지게 많거든요? 아 진짜 웃기다. 아, 아 이렇게 잡는 거구나. 이렇게 잡았네. 이렇게 아 턱 여기 있어요. 물이 없는데? 잠깐만요 물 좀만 넣고 더 넣어야 되겠죠? 좀만 더 넣어주자. 보셨어요 여러분? 근데 여기 물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그런 곳에는 없고 해가지고 우선은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온 건데 저기에서 물이 없으니까 물을 떠오겠습니다. 와 진짜 이거 진짜 바닷물이거든요? 참 진짜 모기가 어떻게 이렇게 바닷물에 있는 건지 참 특이합니다. 바닷물 떠왔습니다. 와 이거 하면 한 수백 마리 되죠 이것만 해도. 어 그쵸. 때려 넣을까요? 아 때려 넣어주세요. 가요? 가세요. 가! 가. 와 아, 잘못 들었다. 아, 벽에 다 묻었어. 이야 이렇게 짧은 시간에 잡을 수 있는 것도 이렇게 모기 전문 유튜버랑 함께 하니까 는건 그런 겁니다. 와 자 저도 모기 나름 잡을게요. 안돼 이게 뭔가 쩔템님은 많이 해서 그런지 이게 스킬이 있네. 기다렸다 퍼야 돼요. 이게 모기도 그냥 잡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장구벌레. 아 네네네 장구벌레. 무서운데 나름. 뭐 있어요 또? 장구벌레 여기. 왜요? 아기 장구벌레. 아기요? 잘 안 나올 것 같은데? 아 있다. 야 이게 보시면 장구벌레 또 발견하셨네. 아 근데 진짜 많네요 여러분. 바다 인근에 있는 이 장구벌레들은 쩔템님이 말하기로는 반경 한 200m 300m 이 근방에서만 놀기 때문에 이 근처에 또 계속 생성이 된다고 하네요.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되게 작은 웅덩이에요. 자 저런데 보면은 저런 웅덩이들 있죠. 저런 웅덩이에 모기유충들이 산란을 해서 장구벌레가 모기가 돼서 여기에 해수욕하고 있는 분들 가가지고 모기를 빠는 건데 우리 집 근처에도 많이 생긴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오늘 모기를 잡아다가 퇴치하는 걸 한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여기는 없네 또. 와 또 곳에 잡으셨네요. 와 얘가 혹시 종류가 있나요? 모기들도 종류가 되게 많잖아요. 바닷가에 있는 거는 아마 뭐 흰줄 순목이나 토고 순목이나 요런 애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장구벌레만 봐서는 뭔지 모르죠. 아 네네네. 아 지금 모기 장구벌레 종류 이름만 들어도 생소한데. 어 그래서 바닷가에는 그 빨간진 모기 우리 가정에서 보는 갈색 모기 있잖아요. 빨간진 모기. 예, 예. 걔들은 바닷가에 있지 않더라고요. 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얘가 사람 제일 많이 죽이는 곤충이죠? 생물 중에. 일단 맞는 것 같아요. 뭐죠? 통계상으로는 우선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예. 네, 그래서 모기가 사람 개체수를 조절하는 게 아닌가. 아 이건 아닌가? 아 네. 때려 넣겠습니다. 한 번 더 갑니다. 가요. 네 가주세요. 자. 아 추가. 아 이게 많은데 좀 작아서. 아 지금 이것만 해도 한 수백 마리 그냥 넘어요. 이걸로는 부족합니다.
네, 조금 더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여러분. 근데 원래 제가 해야 되는데, 쩔텔님이 해주시네요. 자, 막 긁어볼게요, 막. 모기 전문 유튜버. 야, 진짜 많다. 이것도 한 수백 대죠? 근데 이렇게 한 번에 푸시려는 이유가 뭐예요? 얘들 들어가요. 들어가면 또 기다려야 돼, 올라올 때까지. 아, 그래서. 기다렸다가. 어, 폈다! 오! 포진해. 어, 아기도 잡혔다! 여러분, 이거 아기지만 이것도 뭐 해충이니까 같이 잡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여러분 긁어볼게요. 빠르게. 빠르게. 오, 요요, 잡힌다, 잡힌다. 우와. 자, 많이 잡혔어요. 자, 빠르게 해야 돼. 우와! 소프린 형이 틈새시장, 틈새시장. 틈새시장! 네. 틈새시장 공략! 틈새시장. 빠르게 해야 돼. 저, 있잖아요. 빠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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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르게. 빠르게. 아, 이렇게 작은 웅덩이도 엄청 많네. 야, 고동아, 넌 가고. 또 있어요? 여기, 여기. 아, 이게 눈 잘 보시네요, 아기 이거를. 장어. 아, 아기 장어래. 아, 아기 장어 볼래. 아기 장어. 개 잡아야지. 야! 개 잡아가서 장구벌레 먹이시면서 키우시는 거는. 아, 놓쳤어요. 아. 자, 여러분들 이제 어느 정도 많이 잡은 것 같으니까. 어, 뭐야. 잠깐, 깜짝 놀랐어요. 이제 물에 넣고 이제 복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거기도 있어요? 응. 자, 마지막으로 휘휘 한 번만 하고 자 가자. 좋아, 엄청 많다. 이야, 오, 엄청 많죠, 여러분. 야, 이 정도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야, 오늘 잡은 채집 조갑니다. 응? 야, 이게 뭉태기거든요. 나 아, 엄청 많네. 너무 많이 잡은 거 아니에요? 자, 여러분, 이 상태로 집으로 가져가서 실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쫄쌤님, 감사합니다. 아유, 뭐, 점심 사주세요. 아이, 드시러 가시죠. 자, 여러분들, 잡아서 복귀를 했습니다. 자, 진짜 대박이었죠? 미쳤어요, 그냥. 와. 자, 이 모기들이 참 우리에게 많은 질병을 안아주고 스트레스도 안아주고 가려움증까지 주는 해충이죠. 자, 오늘은 바로 제가 매년 하는 이 신기패로 퇴치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신기패를 꺼내보면 이렇게 생겼는데 잘 보시죠? 분필 형식으로 돼서 사용이 손쉽습니다. 그리고 사용시 주의사항 이런 것들이랑 어디 써야 되는지 다 나와있거든요. 오늘은 바로 모기한테 쓸 거고요. 유해성인 데카메트린이 들어있다고 쓰여져 있네요. 잘 읽어보고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장구벌레, 바로 모기유충을 이렇게 자세하게 본 적은 사실 없었거든요. 근데 오늘 이렇게 자세히 보자면 이렇게 애들은 이제 물속에서 숨을 쉴 수가 없고 이렇게 엉덩이에 달려있는 호흡관을 이제 밖으로 빼내서 호흡을 하는데 얼굴은 굉장히 날카로운 이빨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물속에 사체라든지 동족도 잡아먹을 수 있는 이빨을 지니고 있습니다. 얘네는 뭘 먹을까 하는데 물속에 있는 거 그냥 주워 먹습니다. 그리고 여기 가운데에 좀 이렇게 뭉태기처럼 이렇게 두툼한 애 있죠. 이 친구는 번데기거든요. 좀 있으면 모기가 되는 번데기인데 번데기도 저런 식으로 헤엄을 쳐 다닙니다. 자, 이 친구들을 오늘 바로 신기패를 가루를 뿌려서 물속에 넣으면 얼마큼 지나서 퇴치가 되는지 그 실험을 해보기 위해서 오늘 한번 잡아보게 되었는데요. 여기 보면은 둥그런 게 번데기인데 이거 열기 전에 참 조심해야 돼요. 여기 안에서 모기가 금방 튀어나거든요. 이번에 바퀴벌레 이어서 모기가 오, 다행히도 없다. 자, 여기다가 가루를 바로 넣어서 반응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맞다. 여기 보시면 태어났네요. 벌써 흰줄 순목이라고 하는 아디다스라고 하는 그 친구입니다. 자, 우선은 하나를 이렇게 뜯어서 신기패 가루를 좀 내서 넣을 거고 시간을 한번 경과를 볼 겁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바로 효과, 성능인데 그걸 한번 볼 거예요. 이게 분필 형식으로 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이거를 이렇게 긁어주기만 해도 가루가 툭툭툭 떨어집니다. 그리고 물에 녹기 때문에 이거를 분무기에 타서 쓰셔도 되고요. 캠핑하실 때 분무기에 물러서 쓰시는 게 제일 편하실 거예요. 분무를 하면요. 내가 무슨 말한 거지? 자, 아무튼 가루 좀 갈아서 물에 녹여볼게요. 수용성이라서 물이 잘 녹아요. 사실 아까 뚜껑 먼저 열었는데 모기 한 네다섯 마리 집으로 방생했습니다. 큰일 났어, 밤에. 자, 이제 여기서 흔들어 줄게요. 잘 섞여야겠죠? 오, 회전 회오리 퇴치가 되어라 제발. 진짜 모기는 여러분들 그거 아시죠? 우리나라에도 약 60여 종의 모기가 살아가고 있다고 해요.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는 모기 종류로 따지면 거의 6천에서 7천 종 사이라고 합니다. 미동정되어 있는 모기 숫자도 굉장히 많겠죠. 우리나라에도 60여 종, 약 60여 종이 살아간다는 자체도 정말 신기반기합니다. 자, 이렇게 닫아주고요. 슬슬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녹는지도 조금 덩어리도 하나만 넣어놓을게요. 녹는다. 바로 녹네. 들어가버려. 와, 이거 모기 생명력 보이시나요? 와, 여기에 물방울에도 이렇게 장구벌레가 버티고 있네요. 이렇게, 야, 이거는 구피 한 마리만 넣어서 먹여야겠다. 자, 뷔페 먹을 구피 찾습니다. 자, 몇 마리만 오세요. 잠깐만, 출장이에요. 더 들어오세요. 입장하세요. 옳지. 자, 여기 보시면은 구피들이 아마 시간 지나면은 장구벌레 다 먹을 거거든요. 실제로 자연에서는 이렇게 송사리들이 오, 먹네. 실제로 자연에서는 송사리나 구피들이 이렇게 수서곤충 중에서 이 장구벌레를 주식으로 해서 먹고 살 정도로 장구벌레 번식력도 좋을 뿐더러 실제로 자연에서 이런 걸 먹으면서 살아갑니다. 뭐 깔따구 유충 이런 것도 잘 먹고요. 벌써 다 거의 다 먹었네요. 아이고, 그냥 잡아서 너네 좀 줄 거 그랬다. 오, 방금도 먹고 다 먹었어. 이제 거의 다 먹었다. 자, 먹었으면 다시 가세요. 옳지. 얘네들은 공원에서 겨울철에 죽어가던 구피들을 살려온 애들이죠. 자, 여러분, 이 상태로 시간 경과를 두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 장구벌레는 일명 똥물에서도 살고 짜디짠 이 바닷물에서도 산다는 사실 여러분들 오늘 확인되셨을 겁니다. 작은 애들부터 큰 애들, 그 다음 번데기까지 들어갔는데, 만약 실제로 여러분들 주변에 하수구에 이렇게 장구벌레가 많다면, 건져내서 죽이기 힘들다면 뭐 제가 지금 하는 방식대로 한번 보시고 따라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닦기만 하면 죽는다 하니까요. 자, 이 상태로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15분 정도 흘렀거든요. 지금 한 80% 정도는 지금 퇴치가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아직도 살아있는 친구들이 있긴 있거든요. 지금 100% 박멸은 안 됐는데 효과가 지금 거의 10분, 15분 사이만에 이렇게 되었습니다. 효과가 이 정도. 와, 제 생각에는 조만간 이 둥글둥글한 이 번데기들에서 이 모기가 태어나긴 하겠지만 아마 이 물에 지금 약이 타져 있어서 금방 다 박멸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래도 찍지는 않겠지만 좀 더 한번 지켜보도록 할게요. 모기 나오면 안 되니까 이 상태에서 기다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사실 까먹어서 한 2시간 정도 흘렀는데, 오, 여기 아직 살아있는 애들이 있네. 자, 보시면은 오, 그래도 아까에 비하면은 거의 다 폐사한 것처럼 보이는데 아직까지 몇 마리는, 번데기는 아직 몇 마리가 살아있네요. 자, 무튼 이처럼 거의 99%의 퇴치 효과가 있는 바로 신기평, 오늘 우리 짤틈님이랑 채집도 하고 한번 해봤는데, 여러분들 유익했더라면 좋아요, 구독하기 한 번씩 눌러주시고 사용하실 때 주의사항 꼭꼭 읽어보시고 사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